그거 왜 이래? 써둔 모금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임직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리드 X를 한번 리뷰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솔리드 X 한번 시승해보고 차가 어떤지 제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금이 서든 있네요. 예. 그흠. 자, 일단은 접속을 하시면 솔리드를 이렇게 솔리드 X 스페셜 보상으로 해가지고 솔리드 1위짜리와 솔리드 X 상자를 하나 줍니다. 참고하시고. 네, 두 번째는 막자 모드 등장 로그인 보상이라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주네요.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 뭐 이거 영카 프로인가 이거? 뭐야 이거? 영카 프로 주나요 다시? 와! 영카 프로 다시 주는 거야? 이야! 여러분들 다시 영카 프로 복귀됐어요 여러분들! 역시 가채은 형님 감사합니다! 나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솔리드 X입니다. 솔리드 X 24시간짜리를 렌트해드리고요. 자, 차 외형은 일단 역시나 솔리드의 그 네, 박스같이 생긴 그 이제 외형을 가지고 있고, 옵션은 드리프트 800, 가속력 875, 코너링 865, 부서시간 870, 부서 충전량 510이네요 일단 여러분들 루치차라서 일단은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루치차라서 그냥 재미삼아 타는 차, 또는 이제 캐시차, 또는 진짜 차가 없는 분들이 타시는 차가 바로 솔리드 X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이벤트가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솔리드 X 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게임만 열심히 해도 이온 X라든가 부덱스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거 솔리드 X 상자 받았으니까 하나 꺼보죠. 간단하게. 오, 여기서 핫도그 핸드폰 뜨고요. 핸드폰이랑 뭐 여러 가지 시장템이 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 X 한번 시승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구 최고 속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출구 최고 속도 봐주세요. 300 몇이었죠? 다시 310 몇이지? 기본 최고 속도는 210이네요. 네, 아, 210. 스티네 X랑 똑같습니다. 210. 210이네요. 자, 기본 최고 속도는 210이고요. 좋습니다. 오, 290까지 가네. 299 맞죠? 부서 최고 속도는 299예요. 부서 최고 속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평타. 저는 까딱이 안 했을 때 측정하네요. 자, 감속 볼. 잠깐만. 자, 여기서부터 129였나요? 129, 130, 126, 126, 130. 한 126에서 130 사이 정도? 뭐야, 루치차 치고. 루치차 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32. 126. 130. 132. 126. 126. 133. 126에서 한 133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아, 폭풍이 잘 치신다. 참, 흘리잖아. 부서 속도 빼고는 부서 속도
또는 무서 직업 또는 괜찮아서 박경기야 재미삼아 탈 재미삼아 루치 차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차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박경기가 제일 괜찮아요. 아 근데 차가 일단 존나 무거워. 막 완전 안정성이 되게 좋은 100% 막 좋다는 아니고 한 그냥 평타 안정성 그냥 좋은 편에 속하는 그 정도네요. 네 차가 무거워서 불안정한 면이 있다. 오케이. 차가 무거워서 무서워 죄송해요. 차가 무거워서 안정성이 좋아 보이나 착지할 땐 살짝 불안정한 면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공방 타볼게. 근데 루치차라서 여러분 너무 기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야야야.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야 잠깐만 씨 망 여기다가 굉장히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레어 파츠를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음에 제가 레어 파츠 담으면 슈퍼카 무장 받으면 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기간제라서 간다. 아니 무서 속도는 괜찮다고. 무서 속도만 괜찮네. 맥스보다 빠른 것 같아. 근데 허공에서는 이기 이기는데 최고 속도가 빠르네. 이 듀오가 터지니까 맞죠? 자 미체비 한번 시승해봅시다. 루치를 생각했을 때는 괜찮을까요? 차가운 진짜 무거워. 항상 느끼는 거 같아.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건가요? 아, 제가 참 실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솔리드에 레어파츠 좋은 거를 뜬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꿀밤 파츠이기 때문에 맞아보드 콘텐츠는 여기다가 근데 또 무겁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구간에서는 또 안정성이 또 좋아 보이네요. 확실히 차가 안 들려. 이게 차가 잘 들리진 않아요. 이게 안정성에서는. 자 아무튼 뭐 시승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뭐 솔리드 여러분들 루치차 치고는 그래도 뭐 이 정도 성능이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토토기에서는 당연히 밀릴 수 있어요. 예. 나중에는 제가 이 편으로는 솔리드 무제한 제가 뽑으면은 무제한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제한 뽑으면은 이거 파츠를 레어 파츠를 좀 좋은 걸 끼워가지고 한번 슈퍼 솔리드 X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리드 X 리뷰였습니다. 하트뿅 슈루루 유바. Let me hear say, oh, oh.